이게 라펠을 이렇게 뽑아야 하나, 이렇게 뽑아 하나, 미리. 자, 뽑아놓고 상대방이 일어날 때 소매 잡고 이랬다가, 이렇게, 이렇게 라펠하고 소매를 잡고 있어요. 일어났어요. 일어나 시작하면, 라펠 잡은 쪽 밀어내고, 대나가 가라, 이렇게. 예. 대나가 밀어나서, 힐업을 하고, 다시 넣어서, 돌아놓고 이렇게 잡으면 돼요. 발등 여기 옆에 걸려있어요, 이렇게. 여기 걸려있고, 이 다리는 여기 발목을 꼬집고 있어요. 꼬집고 있는 상태예요. 자, 여기까지 가시면 되고. 그러면 이 손 쓸 수 있죠. 일어나서 이렇게. 손바닥 쓰고 있습니다. 낙장군요. 라펠이랑 소매 이렇게 잡고, 아니, 역사 이렇게 좀 잡고 있으면 좋겠네요. 일어날 때, 이걸 허벅지, 라펠 쪽 잡고 있는 다리로 허벅지 밀고, 손 놓고, 발목 잡고, 아니면 바지 잡고, 대다리를 딱 놓고. 자, 이걸 밀고, 일어나요. 이게 당기면서 이렇게 일어나, 이 몸이 되게. 엉덩이가 그냥 이 상태로, 이거 안 밀고, 못 일어나자, 이렇게. 밀어내고 일어나야 돼. 공간 확실히 맞는데. 다리 내리고, 여기 밑으로 해서 잡으면 돼. 잡고, 여기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, 돌아 누워서, 발등 여기 딱 걸어주고, 오금에 딱 대고, 최대한 가까이 대고, 이렇게. 깊게 잡아, 이렇게. 여기 잡으면, 상체 세워보세요. 잘 못 세우죠? 이렇게 길게 잡으면 일어나요. 일어난다고, 이렇게. 타이트하게 잡으면, 일어나요. 불편해지고, 이렇게 돼서 나는 같이 일어나주면, 일어나고. 불편해지는 거예요.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시작!